지금 이 상태로 물질 운용을 못해. 약해서. 그 물질을 빚어놓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빚어놨거든. 지구에서 물질이 아무리 지금 이게 밀도가 세다라고 해도 아주 이만한 부피 가지고 이만한 부피의 무게를 재지만 우주에 가면 밀도가 너무 세가지고 집체만한 이 무지기 가지고 요거로 요렇게 뜨면 요만큼이 그 질량이 돼버립니다. 요만큼이 그 질량이 돼. 요만큼이 이거 하나 몽땅그레 다 쪼개 쪼부려 넣어갖고 밀도 되는 만큼이 요만큼 갖고 된다니까? 그걸 인간 육신 갖고는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 그 영혼 또 질량이 작으면 그걸 못 다스려.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나중에 내가 설명할 때가 진짜 와야 되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지구에는 우리 육신을 갖고 알맞게끔 조종하면서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빚어놓은 이 에너지가 지구고 우주의 저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요 우리 은하만 해도 우리 지금 요 우리 그 태양계 질량만 한 게 수조개가 있어요. 1조 2조 개가 있다니까. 태양만 한 질량이 아이고 참말로 그 태양보단 또 수천 개 뭉쳐놓은 질량의 태양도 있어. 아이고 참말로 이거 너무 짧은 시간 자꾸 이렇게 이야기 이상한 놈 되겠다 이거. 요번 일생 마치고 나면 우주로 가야 될 게 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가야 돼. 하고 알고는 가야지. 응? 여기서 내 영혼의 질량을 확장을 요만큼 시켰잖아. 요만큼 시켰으면 이것이 내가 우주로 갈 때는 일생을 마치고 나면 우주로 가면 이게 천배 확장이 돼요. 이거는 압축용이고 그래서 우주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라. 그 지금 한뜸이라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인간 육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000배 확장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1000명을 이롭게 하며 이끌면서 내가 마지막 일생을 살았어. 응? 그럼 그 보답이 얼만큼 오냐 하면 우주에서 1000배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그는 신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우주에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살고 우주신으로 올라가도 그 우주신으로 가서 거기서 활동을 다 하고 거기에서 물질과 모든 운용을 하는 걸 다 끝내고 가야지 원시 반분하거든. 자연의 스스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량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왔던 것이 그냥 우주의 어떤 우리 에너지, 영혼이라는 것이 에너지.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것이 저 넓은 우주의 하나의 에너지 반본이라고 해서 에너지화, 에너지로 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체가 아니고 돌아가서 올 때도 그래 왔고 갈 때도 그래 간다. 뭐 그렇게 그 원시 반본이지. 아 그렇습니다. 올 때 어떻게 왔냐면 네. 그게 좀 틀린 게 아 이것도 설명해. 여기 하나의 우리의 개체라고 봐. 에너지라고 봐. 여기 하나에 뭉쳐졌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봐. 보면 여기 3대 7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걸 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라고 이야기하고 탁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신들이 저희들이 신들이 탁해지는 우리 에너지가 이 원소 맑은 원소가 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운용하는 데서 억엄년 가면 계산이 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운용하는 동안에 탁해
탁해진 에너지가 됐는데 얼만큼 탁해졌냐면 이 30%가 이 탁해지니까 대자연의 법칙이 움직이는데 탁해지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같이 탁해져 갖고 있는데 30%가 딱 되면 이 무거운 원소가 알로 쳐지고 맑은 원소가 울로 쳐져서 분리가 돼. 이게 딱딱 분리가 돼. 저절로 이게 30%가 밑으로 다 쳐지고 모여버리면 톡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되고 나면 역시 무거우니까 한없이 빠지는 거예요. 한없이 움직인 자부터 무거운 놈이 비물질 맑은 원소인데도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 이제 툭 떨어져 가지고 얼마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빠지는데 이게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는데 이 우주 거대한 데서 전부 그렇게 변할 이거는 이 재짓는다고 다 진 게 아니고 탁해진다고 다 진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이것이 톡톡톡 분리돼 갖고 끊임없는 이 이동을 하는데 한 점으로 딱 모인 자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빅뱅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빅뱅이 뭔지를 아무도 지금 모르는데 빅뱅 일어난 그 순간이 한 점으로 모여갖고 엄청난 속도로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들 이 원소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데 이게 부딪힐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충격이 일어나는 여기 빅뱅입니다. 그때 이 이동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끌고 온 게 우주에 있는 에너지 이 기운들을 아주 맑은 거를 이 속도가 붙으면서 전부 다 30%를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내가 바람을 휙 하고 가면 문지 따라오죠. 그게 이 어마어마한 가속에 붙어갖고 이게 부딪힐 때 이게 따라오던 이 에너지가 이것이 충격으로 그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변화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원소가 변화 비물질이 변화 일어난 게이 가속에 땡겼던 이 물질들이 부딪혀버린 거예요.